야, 까투라, 너 목욕하면서 보니까 배가 제법 나왔더라. 이제 몇 개월째니? 이제 곧 6개월입니다. 하여간 까져가지고 동네 창피한 줄 알아. 난 네 나이 때 공부하느라 남자랑 손도 못 잡아봤어. 웃기고 있네, 기집애. 중3 때 동네 떡볶이집 DJ 오빠한테 미쳐갖고 책 팔아가면서 떡볶이 사막던 년이 누군데? 언니! 그 오빠한테 미친 건 언니였다? 예, 내가 언제... 어머, 어머, 그건 나였다, 얘. 아이야, 미치겠다. 주방장님,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 얘? 한참 기다리심도. 면적이 넓잖니. 때밀다가 팔 빠지는 줄 알았다, 얘. 자, 이것도 있어. 두 분 드릴라고 제가 사십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너 같은 짠순이가 돈을 다 쓰고. 앞으로 지가 열심히 모실 테니까 사장님께 말씀 좀 잘해주이소. 지 좀 매번 더 일할 수 있게. 어째 수상하다 했어. 맨날 따로 국밥처럼 따로 놀더니 목욕 따라와서 입장료를 내주네, 등을 밀어주네, 알랑방구를 끼더니 결론은 식당 붙어있게 부탁 좀 해달라? 예. 언니, 부탁 좀 드릴게, 예. 더 이상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장신호 씨한테 알려야 합니다. 차 대기시켰습니다. 아니다. 나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너 보리 오면 데리고 병원에나 다녀와. 어쩌실 겁니까, 사장님? 어쩌기는 순리대로 푸는 수밖에. 다녀오마. 상악동 수술하느라 허리 아파 혼났다. 아휴, 힘들어서 어떡해요? 요즘 인호 언니 때문에 집안도 시끄럽다며. 제라한테 들었구나.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다. 다른 집은 자식이 속속이면 엄마라도 있어서 같이 겪으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고스란히 혼자 겪으시니. 오빠라도 곁에서 잘 위로해드리세요. 그러게. 나도 지난날이 후회만큼이다. 아버지 속 무지 썩였거든. 이제라도 마음 잡았으면 됐죠, 뭐. 어머, 오빠 이 니트 너무 예쁘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와, 아버님 멋쟁이시네. 이거 캐시미어라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게. 난생 처음이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거. 아무튼 캐시미어가 뭔지도 모르는 양반인데 양만 봐도 아버지가 고르신 솜씨가 아니긴 해. 그럼 혹시 딴 사람이 주신 선물 아닐까요? 딴 사람 누구? 가령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묘령의 여자분이라든가. 됐다. 나 요즘 만나는 여자 너뿐이거든? 나 좀 나갔다 올게. 누구 만나요? 아니, 그때 그 사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셔서 뭐 기니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다녀오마. 네. 무슨 일이시지? 언제 오셨네요? 밖에 많이 춥죠? 아,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죠. 저희 차부터 시킬까요? 아, 네, 나 커피 줘요. 저도요? 네. 저번보다 얼굴이 좀 상하신 것 같은데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에요. 장 선생님, 그 세타가 잘 어울리네요. 아, 아버지가 사주신 건데 엄청 따뜻해요. 마음에 드세요? 그럼요.
마음에 콕 듭니다. 아 근데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안 돼. 저 그게 내가 많이 망설이다가 찾아왔어요. 장 선생한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아예 뭐든 물어보세요.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예? 좋아하는 여자분 있냐고요? 아, 중매하시려고요? 아, 근데 어쩌죠? 한 발 늦으셨는데. 그럼? 예, 만나는 사람 있습니다. 진지하게요? 예. 그럼 그분이 혹시 백 선생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생각 없이 살아서 남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저도 힘들었었는데 요즘 그 친구 덕분에 마음 잡았어요. 착하게 살기로. 감사합니다. 그럼 실례지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소문에 듣자니 예전에 결혼하려던 아가씨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분하고는 깨끗이 정리가 됐나요? 아니, 다시 만날 생각은 없는가 했어요. 그런 걸 왜 물으시죠? 대체 뭘 알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백 선생님하고 친하다 보니 그냥 걱정이 됐어요. 그냥 백 선생 아끼는 마음에서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저 그 친구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제가 너무 깊은 상처를 줘서 마주치면 서로 괴로울 뿐이에요. 평생 비쳤다는 생각뿐이라 솔직히 벗어나고 싶고 그냥 잘 살길 바랄 뿐이에요. 백 선생에 대해서도 걱정 마십시오. 제가 워낙 어머니 없이 외롭게 자라서 남한테 진심 같은 거 받을 줄 몰랐는데 백 선생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별로 행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결혼이니 뭐니 관심 없었는데 요즘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별탈 없지 얘. 잠깐만 아기 심장 소리 들려줄게요.